테슬라가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지미씨, 구독시켜. 안녕하세요, 노이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4월 24일 토요일 저녁 8시 31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오토파일럿을 구동하고 가고 있었고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셨습니까? 참고로 저는 절대로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토파일럿을 활성화해둔 상태였고요. 페달은 전혀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핸들은 손에 파지하고 있었고 전방을 주시한 상태였습니다. 테슬라가 말하는 오토파일럿 활성화에 모든 안전규정을 준수한 것이죠. 그러던 중 저의 우측 옆에 차선, 여기서 다 좁은 구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곳은 가변 갓길 구간이라 혼잡할 때는 맨 마지막 차선이 통행이 가능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갓길로 운영되는 그런 구간인데요. 현재는 통행이 가능할 때였고요. 그래서 비상 정차한 차량이 저렇게밖에 설 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차선을 살짝 물고 비상 정차를 한 차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운전 당시에 인지를 했어요. 다소 차선을 먹었지만 저의 바로 우측 바로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 차선 내에서 비상 차량을 피해 충분히 조향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이 차보다 더 빨리 가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저의 정면 시선에서 옆 차가 사라졌을 그 무렵에 갑자기 테슬라가 삑삑삑 경고음을 내었습니다. 테슬라는 블랙박스에 소리가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 검정색 SUV가 저의 차선을 넘어서 파고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이 실제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첫째, 저는 경고음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삑삑삑 이 소리예요. 둘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리즈씨가 오빠! 이렇게 했고, 셋째, 그때서야 옆차가 굉장히 가깝게 측면을 밀어붙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조향하려고 했지만 저는 조향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의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가 이미 회피를 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굉장히 투박하게 극하게 핸들을 꺾었죠. 근데 그 다음입니다. 왼쪽으로 꺾자 바로 트럭이 있었죠. 그 트럭은 또 굉장히 서행을 했습니다. 자칫 회피를 하고 나서 봉고에 박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역시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2차적인 사고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원래 차선으로 회피를 하더군요. 피하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회피를 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핸들을 파제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토크로 테슬라가 알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 저희 가족의 목숨을 테슬라가 살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 순정 블랙박스고요. 저는 별도의 사지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퍼 채널로 블랙박스가 저장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측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자, 우측입니다. 자, 파고든 게 보이나요? 다시 볼게요. 파고들었죠? 피하는 게 보이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파고들었죠? 피했고 돌아옵니다. 이 우측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이때 저희 왼쪽 차선에는 차량이 없었어요. 당시 영상을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왼쪽이 비어있죠? 그래서 회피하고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트럭이 지나갔죠? 원래 차선에 돌아오자마자 트럭이 지나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최소한 차선만 이탈했고 왼쪽 카메라가 사이드 리피터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면 이 트럭은 사실 차선으로 돌아오자마자 지나친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리즈씨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리즈씨가 얘기해 줄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가자!
잘 보고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그때 너무 놀라니까 오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사실 난 그 오빠가 너무 몰랐던 거야. 사실 난 그것도 몰랐던 게 그때 상황이 삐비빅 나고 오빠 이랬다니까. 그러면은 오빠하고 삐비빅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차가 더 미리 그 상황을 인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오빠가 이제 그 조향을 할 때 왼쪽으로 딱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딱 왔는데 오빠가 내가 안에서 오토파일럿이 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되게 소름 끼쳤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나는 당연히 오빠가 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오토파일럿 했다고 하니까 조금 안 믿기도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더 소름 끼치는 게 그 옆에 트럭까지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걸까지 본 것 같아. 내가 알았어. 내가 알았다니까. 아니 트럭까지 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입장에서는 오른쪽 차도 봤고 왼쪽 차도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야, 심지어 왼쪽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도 파악한 거지. 그게 너무 소름이야. 나는 그치. 오른쪽 차만 보고 오빠를 걸렸던 거고 오빠는 왼쪽 차 쪽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그런 건 아니지. 그냥 왼쪽 차량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것도 내가 조향을 막 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 확실히 근데 파고드는 건 내 시야에 없었어.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 차, 그 차가 지나갔거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창피하게도. 네. 네. 네, 여튼 다른 차는 몰래 했고요. 오토파일럿에 해피기닝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연결되지는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찾아뵙게 된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지금의 오토파일럿조차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테슬라 유튜버로서 이런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제가 이 직접 일을 경험해보니까 더욱더 체감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경험은 운전자의 아주 찰나의 판단으로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테슬라가 저와 저희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테슬라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이 키워주시는 유튜버 노엽이었습니다. 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Jimmy씨,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